네, 여러분, 제 옆에 김태형 사회 심리학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굴 조금 좋아지신 것 같네요. 제가 월요일마다 이걸 하느라고 예. 일요일 저녁에 잘못 쉬어서. 감사합니다. 예. 많은 시청자들이 지금 기대하시고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네. 이 입법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작입니다. 네, 그게 12시간이나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나요? 그래서 제가 그 다 못 보고 네. 너무 12시간 이걸 어떻게 그렇지. 하이라이트 몇 가지를 좀 골라서 봤습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인 평가를 하자면 네.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없었어요. 네. 참 잘 되더라.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많은 분들이 다 그 얘기 하더라고. 네, 없어도 된다. 청문회 수준이 올라갔죠. 맞아요.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아, 청문회 수준이 올라갔구나. 훨씬 더 잘 됐다. 그러니까 뭐 방탄 쳐주고 뭐 난장 치고 이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예. 아주 제대로 된 청문회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국민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예. 보면서 이제 드디어 시작이구나. 드디어 시작이다. 너희들 이제 혼 좀 나와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 청문회 보면서 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그 최상병, 최해병 한 명만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사실은 그날 다섯 명이 물에 휩쓸려서 들어갔고 다섯 명이 다 잘못하고 큰 사고를 당한 거라. 말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던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고 이후 그 최해병 친구, 동료 병사가 이후 이제 PTSD 비슷한 이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네. 걸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죄책감과만 관련됐다 일단 생각을 했었어요. 친구가 이제 동료가 죽었으니까 본인 자체가 물에 들어가 죽을 뻔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 친구들이 굉장히 지금 정신적 충격이 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그걸 알고 있는 지휘관들 네. 뭐 청문회 나왔던 예를 들면 이용민 중령이라든가 네, 이용민 중령.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조사를 진행했던 박대령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청문회가 상당히 많은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네. 그리고 뭐 말로 뭐 이거 전달하고 저 뭐 얘기하고 싸우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글쎄 말이에요. 청문회를 보면서 명확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누가 범인이고. 그렇지. 어떤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이게 전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좀 생생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이 보셨을 때 청문회에서 뭐 특기할 만한 사항 몇 가지 뭐 좀 지적하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심리학자로서. 예.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을 꼽자면. 네. 이 박정훈 대령이 그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런 상황들을 산안장 국방부 장관에게 다 보고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방청석 약간 뒤쪽 의자에 앉아 있던 그 이용민 중령이 계속 그렇죠. 울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뭐 언어적으로 뭘 떠들고 이걸 떠나서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말해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현장에 계셨던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진실을 이미.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용민 중령, 이분 이제 대대장이었나 봐요. 네. 근데 이분이 현장을 보고 너무 위험하다, 이 상황이 지금 네. 물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위에 보고를 했더란 말이에요. 여단장한테 보고했다. 네, 위에도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지금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아, 근데 이 상태에서 들여보낸 거고요. 임성근이가 들여보냈다는 게 다 드러났죠. 네, 이 강행을 시킨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용민 중령이 이제 어쨌든 사실 자기 잘못은 없어요. 자기 최대한 그걸 들여보내지 말라고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으니까 네. 사실은 가장 죄가 적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부터 자기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부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또 그런 부하들이 또 욕까지 먹고. 이걸 봤을 때 너무 힘들고 이제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약까지 먹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이겁니다. 전우를 지켜줘야 해병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장면이 이제 이 진짜 군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네. 또 군대의 전투력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해병대는 이 이용민 중령의 말을 이제 뭐 빌어서 얘기하자면 맨 앞에서 전쟁하는 돌격하는 그렇죠. 부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심리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이나 이제 이후의 전쟁 과정에서 네. 어떻게 그렇게 적이 총탄이 빗발치는 속으로 돌격을 하는지 연구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동기가 뭐냐?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랬을 때 대충 예측은 이제 그런 걸 했었죠. 뭐 애국이라, 애국심이라든가 뭐 등등등인데 아닙니다. 동료애입니다. 동료애. 전우애요. 전우애. 아. 그러니까 전우애 때문에 다들 목숨을 걸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우애가 뜨거울수록 그런 게 강력하다는 거고 내가 여기서 주저하면 전우가 죽는다. 이런 정신에서 군대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우를 지켜줘야 해병대입니다라는 말에는 그게 담겨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전우를 버린다면 누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라든가 뭐 윤석열은 버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버린 거죠. 네. 뭐 죽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네, 네 잘못이다 식으로 몰아가는 건데 이런 걸 보고 야 해병대 진짜 군인들이라면 엄청 화가 났겠구나. 그래서 예비역 군들이 이렇게 시위하고 같이 응원하고 그러는 거군요. 그 원인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저것들이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다. 저것들은 군인이 아니다. 해병대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 발언 하나에서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네. 이 전우를 구하기 위해서, 네. 진짜 그 총탄이 빗발치는데도, 네. 가서 데리고 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사실상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거기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아, 만약에 전우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군대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되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그 영화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장면이 이제 이번 청문회에서 인상적이었고, 네. 그다음에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 도주대사. 예. 이분이 왜 도주를 했는가 싶은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아니, 일단 이 표정을 보면 표정. 입을 좀 강하게 다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호한 어떤 의지의 표현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입을 조심해야 되겠다. 좀 약간 겁을 먹고 위축된. 그러면서 눈을 계속 굴립니다. 좌우로. 이게 눈 굴린다는 얘기는 뇌가 부른다는 얘기예요. 쉽게 하면 짱구 굴린다는 얘기죠. 짱구 굴린다는 얘기. 계속 거기서 어떻게 얘기해야 내가 이 상황에서 유리하게 발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죄를 덜 받을까. 이런 거 계속 그 연구하는 듯한 네.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자꾸 중간에 끼어들 대목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이 또 혼났지. 그렇죠. 이제 박정은 대령이 증언을 하는 도중에, 뭐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막 떠드니까, 이 정청래 위원장이 잠자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증인 선서도 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잠자고 이렇게 많이 쪽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 쪽을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이 많은데, 그 중요한 순간에 자기한테 불리한 게 나오면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못 참고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이중적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자기, 네. 하여튼, 그,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또 윤석열은 왜 이렇게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윤석열 통화한 적이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윤석열을 팔면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운명공동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윤석열이 날아가면 나도 죽는다. 그렇지,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윤석열을 살려야 나도 산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혹시 내가 잘못돼서 감옥 가도 대통령께서 빼주시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바뀌면 또 이제 배신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지만. 그렇죠. 이 사람은 바로 배신할 사람 네? 아니에요? 그래서 도주시킨 거 아닙니까? 호주로. 그렇지. 네. 왜 눈깔이 돌아가는 거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현재의 상황. 내가 돌아가는. 윤을 지켜야 될 상황이냐. 나도 좀이라도 이 그렇죠. 죄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뭐로 드러났느냐. 예. 결국 증인선수 거부로 나타난 거죠. 그건 뭐, 그쯤 좀 한번, 그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겁쟁이들입니다. 아, 겁쟁이들이에요? 자, 저, 증인 선서를 다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증인 선서를 한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박대령 같은 분. 그렇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다 진실만을 얘기하려고 증인 선서를 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저, 법무관리관 유지원이 네. 증인선서 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진실만을 말할까요? 그 왜 한 거예요, 그 사람? 아니, 그 사람들은 한 거예요, 그냥. 그냥. 왜냐하면 증인선서를 안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앞으로 거짓말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나와서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렇지. 선서를 안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거짓말 치겠다. 거짓말 치려고 나온 거지, 지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은 일단 증인 선서를 하긴 합니다. 아, 일단은 하죠. 네, 청문회든 법정이든 다 하죠. 맞아요. 다 하고 거짓말해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세 명이 몽땅 세 명 누구지? 네. 임성근, 이종섭. 그 다음에, 저, 신범철. 신범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슬쩍 나타난 이시원까지. 네, 이시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증인선서를 하는 것, 이 자체를 하고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서 심적 부담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겁이 많구나.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할 생각은 아예 없는데, 남들처럼 선서하고 말할 용기도 없어요. 아. 혹시라도 그게 위증돼서 나중에 처벌받게 되면, 그것도 싫은 거예요. 유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증인선서하고 내가 거짓말 치면 되지 뭐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놈들은 그냥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첫째는 그거고요. 뭐 겁이 너무 많아서 네. 증인의 선서를 안 해야 조금이라도 벌을 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만큼 뻔뻔한 면도 있다. 뻔뻔한 면도. 아, 보통 사람들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으로라도 하긴 합니다. 하고 그치. 나서 질문에 따라서 답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얘들은 아, 뭐 일단 나 그래서 안 한다는 식으로 국회를 약간 모독하는 행위에 비슷한 걸 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뻔뻔하고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비중은 어디에 있냐면 전자에 있다고 봅니다. 전 겁먹은 거예요. 겁먹은 거예요. 아. 겁이 많으면 많지 않으면 이런 치사하고 더러운 행동은 못할 것이다. 네 명이서 사실상 공모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누가 지시를 내렸겠지. 야, 너네를 가서 증인조사 하지 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시원이 했나? 누가 했을까? 하여튼 간에. 보면 뭐, 제일 여기에서 얼굴이 쎄 보이는 사람이 이시원이에요. 이시원이더라고요. 쎄 보입니다. 아주, 아주 쎄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유유성? 유유성,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네, 기소하고 공소유지한 사람. 네, 했던 아주 그 사실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아, 얼굴이 굉장히. 아주 뭐. 못돼먹게 생겼잖아요. 그게 빳빳이 쳐들고 말이지. 아주 뭐. 싸나워. 싸랗게 생기고 말이지. 투견 같이 생겼습니다. 투견. 화난 투견.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나머지를 휘두르지 않았을까. 됐을 것 같아요. 봤을 때. 모든 걸 총책임지는 실무자라고 추측이 돼요. 우리가. 예, 왜냐면 이종섭, 임정근, 신범철은 딱 봐도 겁이 좀 많아 보이는 얼굴에 맞아요. 어리버리한 표정을 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프닝도 있었죠. 정청래 위원장이 증인선서 거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종섭이라는 사람이 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폰을 달대? 꼭? 꼭 앞에다가 범죄를 보장하는 걸 이거 위에서 알려줬나 봐요. 아, 그걸 외우고 나왔구나. 아, 외우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거부하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걸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야, 법률이 고장하는 권리야. 그러니까 얘기할 때 앞에다 그걸 붙여서 당당하게 이게 그러니까 계속 대풀이 얘기한 거구나. 네, 그런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또 물어보죠. 여러 번 물어볼 때 물어볼 때마다 얘기를 해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 화가 나져가지고. 그렇지. 조용히 하세요. 이러면서. 네, 아니요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만큼 이종섭 전 장관은 여기에 목을 메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문구에.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완전 바보구나, 바보. 바보에다가, 겁쟁이에다가. 겁쟁이에다가 그냥.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해프닝이 다 일어났는데요. 뭐, 심지어 벌 세우는 일까지. 일어나세요. 퇴거 명령. 어. 10분간 나가요. 꺼져라. 어. 옛날에 우리 학교에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이. 아. 시끄럽게 떠들고 말하는 학생이 있으면. 나가서 이렇게 서 있다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당해봤는데. 밥 지어놓으니 나가서 10분 동안 쉬면 좋지 뭐 그러더라고. 네, 근데 이제 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벌 쓰는 거지. 쫓겨난 거니까. 손 들고 서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게, 그것까지 시키면. 손 드세요. 임성근이 손 들었을 것 같아. 아, 머리 박아 그럼 머리 박아. 어쨌든 그러고 또 10분 뒤에 데리고 들어와요.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벌 받는 느낌이 확실하죠. 아. 집에 보내면 차라리 잘 됐다고 도망갈 텐데 10분 뒤에 또 데리고 들어오잖아. 이거는 사실상 모욕적인 겁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거지. 예. 아. 그럴 바에는 선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리고 나가 있을 때 튀어버리지. 네. 진짜 지가 겁이 없다 그러면 그래. 나가라 하시면 나 집에 가. 그래. 네. 열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없어. 그것도 못하죠. 그래서 뭐 그런 장면들하고 여기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그것도 보통 얘기 아니던데, 그것도. 대통령 격려를 목격했냐. 이렇게 질문하자. 안보 문제라 말할 수 없다라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막 흥분하잖아요. 그 누가 그 얘기 듣고 그게 어떻게 안 보냐. 네? 뭐 이제 이런 장면하고 그다음에 그 김승원 의원인가요? 어, 뭐 그 사람이 원래 얌전한 사람인데. 어, 그래요. 뭐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나. 증인선서라니까. 예, 증인선서를 전례를 본 적이 없거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짓을 할 맞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분들이 이분이 뭘 물을 줄 알고 선서를 거부하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뭐가 겁나서 선서를 거부하냐. 저 너희들 공직자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여기까지 올라가서. 맞아요. 야, 근데 뭐 국민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증인 선서 거부하는 모습 보면서. 저것들이 인간이야 그랬을 거야 아마. 딱 그 순간에 아 이것들이 진짜로 했구나. 했구나 맞아. 그 얘기. 범인이 맞구나. 그걸 스스로 자백하는 짓이에요. 정청래 위원장도 그걸 지적했거든요. 네. 바보 같은 짓인데 그래도 살겠다고 지를 살겠다고 그렇지. 그런 짓을 하는 걸 보고 아마 국민들은 그 하나만으로 증인선서를 거부한 그 하나만으로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판단을 네. 거의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말이죠. 우리 박정훈 대령 잠깐 동영상 네. 보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동영상 박정훈 대령 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살인과는 저에게 오늘 오전 11시경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사단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살인관에게 동문건을 보고하면서 상급 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할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사령관도 동의하였고 그렇게 일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무관리관은 저와 이틀에 걸쳐 5회 통화하면서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빼라,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법무관리관도 자신의 발언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외압으로 느끼십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국민은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수군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사회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는 살아있음이 증명되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겁 많고 네. 그리고 완전히 그 따라지들이죠. 한마디로 네. 따라지들의 모습과 달리 네. 우리 박정은 대령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비되죠. 네, 아주 대비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청문회를 보면서 혹시 박정은 대령이 보고를 처음에 했을 때 네. 그때 그 자리에서 뭐 사단장이라든가 위에 사람들이 예. 이 수사가 좀 문제가 있다. 뭐 국방부 장관 사령관이라든가 이종섭이라든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좀 다시 하면 안 되겠냐 했으면 저는 그걸 거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렇지. 축소 왜곡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박정은 대령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계관 사령관하고 같이 보고를 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종섭이 잘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요. 수고했다. 수고했다라고. 악수까지 하고 사인하고. 그래 놓고선 들어온 거거든요. 뒤집으라고. 이 상황에서는 못 바꾼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의 판단을 의심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전에는 의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논쟁이 들어와서 야 이건 이렇게 보는 게 좀 너무 그렇지 않냐라는 거 하면 약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이 흐름상 전혀 의심받을 수 없는 상황. 오히려 칭찬을 받을 정도로 수사를 잘했었는데 네. 그걸 뒤집어버리니까 박정은 대령 입장에서는 판단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내가 한 게 정확했고 이건 외압에 의해서 그렇지. 뒤집힌 거다. 그렇지.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뒤로는 네. 그 타협하지 않고 저항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왜냐하면 박정은 대령한테 어지간하게 압력을 집어넣으면 굴복할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웬만한 사람이 굴복하죠. 아유, 그럼요. 누가 군대 같은 문화에서. 누가 그걸 대통령이 경로했대는데 네, 누가 그걸 감값으로 근데 굴복을 안 하고 이첩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 그날부터 불난 거 아니고 전화가 그날 윤석열 전화 전화 야 어떻게 된 거야 뭐 그냥 아. 그 얘기는 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면 전화를 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야 잘 처리됐니? 그렇지. 어, 뭐 공개적인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면 돼요. 압력도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급할 때 전화질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오 이게 뭐야? 빨리 맞아, 빨리 해야지. 빨리. 어. 그 윤석열이 뜨거웠던 거예요. 어? 넘겼다고? 야 이거 빨리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불질을 한 거예요 전화를. 아... 이런 걸 봤을 때 박정훈 대령의 이런 어떤 항의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폭발한 거죠. 항명 수개째에 걸 정도로. 감히 대령이 나한테 에, 덤벼. 덤벼? 야 그렇죠. 어? 뭐 사령관도 그렇게 느꼈을 거고요. 야 원래 이제 최사령관도 처음에는 좀 덤볐던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 네, 그냥 네. 작살난 거죠. 그렇죠. 중간에. 네 맞습니다. 어.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박정훈 예. 대령이 예, 이제 아주 뭐 국민들한테는 유일하게 희망의 이제 등대로 떠오른 건데요. 아. 이 사람들은 보통 자기를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은 평생 머리를 조아리면서 비굴하게 살아온 인간이에요. 위에서 야 덮어 그럼 덮었고 어. 야 왜곡해 그럼 왜곡했고 어. 야 죄 없는 사람 쟤 잡아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랫사람 그렇게 시키면 살아와. 그런 인간들만 보다가 그걸 거부하는 인간은 있을 거라는 상상을 잘 못할 겁니다. 처음 본 거야 윤석열? 네. 어떻게 보면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자기네 조직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악당들은 선한 인간, 정의로운 인간이 존재한다는 걸 거의 못 믿거든요. 아... 그러니까 맨날 뇌물 받는 놈은 남이 뇌물 안 받을 거란 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누구나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또 그렇게 생각해야 자기도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래 다른 놈은 다 했는데 뭐 내가 아니, 남들도 뭐, 다 아는데 뭐 내가 뭐, 그렇게, 내가 뭐 그렇죠. 내가 디올백 받아 먹으면 어때? 그렇죠. 어? 자기 합리화가 되잖아요. 그 예전에 청문회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단 말이죠. 예.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뇌물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재명 대표 그랬단 말이죠. 당신들은 황금을 앞에 두고도 그걸 받지 않는 사람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아, 하지만 그런 사람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개념을. 그러니까 그 윤석열을 피하 이 사람들은 압력을 가하면 굴복할 거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감히 누가 여기서 거부하겠어? 의인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네. 아. 근데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걸린 거예요. 밑에 의인이 있었던 거예요. 아. 군대가 썩었다고는 하지만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이 박정훈 대령은 제가 뭐 자세한 심리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네. 그러나 이제 청문회에서의 여러 가지 몇 가지 장면들을 보면 네. 우선 언변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임성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한 거에 비하면 훨씬 말을 잘합니다. 네. 또박또박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논리적인 말을 잘하죠. 게다가 이 논리적인 말을 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네. 중요한 말은 적어서 왔어요. 아... 틀릴까 봐. 아까 저거 보면 밑에 적어왔죠.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을 재생해서 그때 한 말 이런 걸 정확하게 적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철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웅변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지만 발음이 정말 좋습니다. 아 진짜. 네, 아주 정확한 발음. 전달력이 좋다는 거예요. 웅얼웅얼 하질 않아요. 근데 군인은 원래 이게 생명이에요. 아... 말을 웅얼웅얼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직진. 네, 너 누구냐 그러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일병. 그렇죠. 지시를 전달하면 정확하게 복창하고 그러면 이 언어가 정확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야, 박정훈 대령은 여기 나온 군인들 중에서 가장 발음이 정확하죠. 그런 걸 봐도 예.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다 이런 걸 거기서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눈을 잘 맞추죠. 사람들하고. 아 그거는 자신 있다는 얘기죠?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 질문하는 사람하고 눈 맞추고 얘기할 때 눈 맞추고 눈을 이렇게 피하질 않아요. 근데 임성근 한번 보십시오. 계속 눈을 피하고 이 바닥을 보거든요. 바닥이 떨어져 있나 봐요. 계속 아래쪽을 봐요. 눈을 피하죠. 이정섭은 눈알이 왔다 갔다 해요. 집중이 안 되고. 이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눈 맞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 맞춤을 평소에 할 줄 알더라도 예.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눈을 잘 못 맞출 겁니다. 그 순간. 근데 박정훈 대령은 정확하게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하고 시선이 정확해요. 그런 거 보면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국민들 시청하는 사람도 다 그걸 알았을 거예요. 느끼죠. 느낌이 오죠. 느끼죠. 눈 피하는 놈과 눈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 누가 아마 진실을 말할까. 이런 점에 이제 또 드러났고요. 예. 그다음에 다들 보셨겠지만 아주 당당한 자세가 몸에 배 있습니다. 아 진짜 말이야. 네.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 그게 이제 거만한 자세가 아니에요. 윤석열처럼 이렇게 배 이렇게 까고 그때 약간 이게 걷고 팔자 걸음 걷고 다리 벌리고 무릎사롱 들어가서 지금 맨날 말이야.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사람, 자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도덕적 자부심이랄까요. 그런 당당함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구를 위세를 부리거나 잘난치 하기 위한 당당함이 아니고 나는 떳떳하게 살아왔다. 나는 군인이다. 뭐 이런 당당함이랄까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서 있는 자세에서도 드러나는데 네. 말할 때의 손동작에서도 드러납니다. 어, 그래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이제 아 역시 심리학과 다르시가 겁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아, 벌써 손이 막 한동훈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한동훈이고 유사할 때 오면 아, 손이 막 이게 막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윤석열은 도리도리도리도리 막 하고 이러잖아요. 처음에 도리도리 했잖아요. 네. 쫙벌하고. 네네. 그리고 뭐 옛날에 이명박은요.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유세보고. 볼펜을 제가 계속 이렇게. 그래요? 치고 돌리고. 그래서 제가 그걸 썼어요. 블로그에다가. 그러면 안 좋다. 눈깔 돌리는 거는 그렇다 쳐도. 왜 이렇게 볼펜을 그다 안 하더라고요. 누가 봤는지 얘기했구나. 피드백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나 말고도 누가 피드백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초창기에 그 후보로 나섰을 때 영상 보면 볼펜 짓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손을 가만히 못 입고. 근데 박정원 대령 손을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합니다. 이렇게 주먹을 꽉 쥐는 장면도 있고요. 맞아요. 깍지를 이렇게 끼는 장면도 있고 또 이렇게 차분하게 풀어서 내려놓는 장면도 있고요. 근데 그게 번잡스럽지 않아요.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임성근, 임성근. 네, 막 왔다 갔다 한동훈 씨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결심에 차서 뭔가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이런 양손을 딱 쥐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그리고 약간 이제 편안한 느낌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깍지 이렇게 네. 그러다가 또 이제 무슨 얘기할 때는 내리고 이런 게 이제 참 차분하다. 그리고 말하는 것과 일치한다. 그 당시의 상황과 동작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안정된 정서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요? 상대의 주장은 사실상 말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모함한 얘기, 그렇지. 자기가 한 얘기랑 반대된 얘기를 한 거는 입에 꺼내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박정원 대령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꺼냅니다, 정확하게.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 딱 한마디 합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엄청 신뢰감 느껴져요. 임성근이 깜짝 놀라, 깜짝 놀라. 깜짝 놀라지. 이종섭이 깜짝 놀라 그냥. 네. 그러니까 구구절절 변명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말 그냥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사실과 다릅니다. 아니다 이거죠. 이런 식의 화법들은 굉장히 그 정말 자신감에 넘치고 떳떳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화법이다. 그리고 발언을 아주 신중하게 하십니다. 경망스럽게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변명 중심의 발언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진실을 어떻게든 전달해야 되겠다. 예. 뭐 그런 입장에서 아주 차분하고 신중하게 발언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 속도 매우 빠릅니다. 특히 간단한 질문. 아, 누가 딱 물어보면. 네, 예, 아니요. 뭐 이런 거 있죠. 맞아. 그런 거 딴 놈들을 보세요. 뭐, 구구절절히 말이 많아요. 예, 아니요. 하기 전에 뭐, 예, 뭐, 답변을 안 해요. 아, 얘 거짓말하면 자기가 들통날까봐. 그러니까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하는 거지. 아니요라고 하더라도 그냥 하면 혼날까봐. 변명을 구구절절합니다. 그런데 박 대령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간단한 답변은 절대 길게 끌지 않고 바로바로 답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이런 거 있습니다. 옆에서 문자를 보고 얘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는 살짝 위중해도 되거든요. 봤다고. 근데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지 못했습니다. 문자 보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부인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시간 안 끌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아, 박정훈 대령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구나. 정확하게 이런 걸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답변할 때 얼마나 시간을 끊는지. 참 이런 참군인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참 보기 드문
테란이 11개월 동안 격리당하고 차단돼 있는데도 지금 꿋꿋이 버티고 국회에 나와서 네. 자기 소속된 해병대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진실만을 얘기한 보기는 네. 우리가 개인이 솔직히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어? 아니, 사실은 저는 이런 창군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없겠습니까? 많지는 않을 수 있어도 있기야 있겠죠. 그러나 정치군인들 소위 기회주의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이 정치군인들이 출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한국의 문화가 참된 사람은 출세를 못해요. 네, 계속 이렇게 미움받습니다. 네, 저 자식은 사회성이 부족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정치군인 같은 놈들한테 휘둘리는 불합리한 세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지간하면 이런 사람들을 통제 가능한 상황이었겠지만 아까 발표할 때 최해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최상병이라고 하지 않죠. 최상병. 수군이라고 합니다. 아, 수군. 이름을 불러요. 수군이라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 박대령이, 박정훈 대령이 이 한 명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단순하게 이제 군대에서의 사고사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수군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으로 이해한 거예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군대가 이런 곳이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잘못이지만 네. 그렇게 죽여놓고 진상을 은폐하는 것이 말이야. 할 짓이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감금 상태에 있고요. 외부와의 접촉을 거의 차단한다고 얘기합니다. 11개월째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적 접촉조차. 이 정도면 거의 그 연금이죠. 연금 그렇죠. 이상의 감금이죠. 이 정도 되면 힘들거든요. 정말. 게다가 적이 대통령이에요. 싸워야 될 대상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냈고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는 어제 청문회가 숨통이 트여지는 시간 아니었을까. 그랬겠네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냥 이대로 끝나는가 묻혀지는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총선에서 또 뭐 정부 여당이 참패하고 청문회가 열리고 이제 자리에 나와서 제가 발언할 수 있게 된 거 이거 자체가 박정훈 대령에게 그 자체가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소장님 보시기에는 박정훈은 이런 사람이다 한번. 그야말로 우리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적 인간인 것이죠. 자기 직분에 충실한 뭐 특별하게 뭐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원래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야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직에 다 배치가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위에서 시켰다라고 해서 발뺌하는 놈들. 뭐 옛날에 히틀러가 사람 죽여라 그러면 막 죽여놓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는 내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위에서 시켜서 죽였지. 이런 군인들은 사실 군인이 아니에요. 학살자죠. 공범자고. 근데 그런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요. 참군인 아닙니까? 12.12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봄을 보면 아, 그 저기 누구야? 불합리한 명령들 예, 수도인민 사령부 쿠데타를 일으키라 이거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박정훈 대령은 의외로 그런 걸 갖춘 군인이에요. 군인이 그저 명령만 따르면 안 되거든요. 판단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대비해서 경로하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박정훈 대령과? 정반대의 끝에 있는 사람이죠. 박정훈 대령이 공익형 인간이라면 최고의 사익형 인간이 바로 윤석열이죠. 거기다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사익형이기만 하면 차라리 나아요. 제가 그냥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챙겨먹고 뭐 그냥. 네네네. 그런 사람 세고 셌으니까. 사익형인데 정신건강까지 안 좋다. 좀 속된 말로 미친놈이다. 이건 아주 위험해요. 네. 나쁜 놈도 하기 미친놈까지 되면. 근데 윤석열은 정신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8월 2일 날 그 7시간 반 동안 전화를 돌려댄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뭘 구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에너지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딴 거 아니고 지가 지 분해문이어서 전화질을 해댄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감히 이게 엉겨? 그 윤석열이 제일 못 참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아랫사람이 엉기는 거. 그러니까 위아래가 분명한 서열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랫사람 엉기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도 내친 건데 감히 대령 따위가 나한테 옮겨? 그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좀 여기에 돌아가지고 사실 한번 지시 화를 내고 지시했으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밑에서.
그럼 기다릴 수 있을 텐데 분을 못 이겨가지고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고 성질 부리고 확인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봐요. 네, 그 해석이 한마디로 지랄발광했다는 거고요. 그날 전화기 붙잡고 또 한 가지는 불안했던 것도 있을 수 있죠. 잘 처리됐는지. 그렇지. 못 믿는 거지. 못 믿는 거죠. 제대로 됐는지. 내가 챙겨야 돼. 이거 제대로 못해서 삐끗하면 난 죽어.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죽고 지가? 아내 마누라한테 죽는 수가 있죠. 아 이제 뭐 이건 추정인데. 추정이니까. 네, 추정인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혹시라도 이걸 못했을 때 깨진다 내가. 이럴 수도 있으면 이제 초조 불안해서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했을 수가 있고. 나중에 처리된 다음에 흡족해서 또 더 전화질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잘했다. 기분 좋아서. 기분 좋아서. 네, 얘는 힘을 행사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면 좋아하고. 아, 그럼 이종섭이가 전화가 끊어졌다는 건 칭찬받는 전화였나? 그래, 수고했어. 잘했어. 짧은 건 그런 거예요. 아, 짧은 거. 그래, 네, 수고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뭐 그런 전화일 수가 있을 것 같죠. 너 호주로 가? 네. 일단 튀어, 자식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 더 얘기하실 거 없으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네. 윤석열의 호프, 임성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이게 뭐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왜 군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표정들 다 보셨겠죠? 예. 긴장되고 겁먹은 표정. 막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온 동물 같잖아요. 불안해가지고 얼굴이 긴장 위축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청춘 의원은 일어나. 그러니까 스탠드업 하니까 발딱 일어나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바로 나가더라고. 그죠? 이종섭은 약간 뻗치뻗치 하더니. 네, 그리고 추궁을 받을 때는, 뭐, 울 것 같아요, 표정이 막.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아,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네. 걸 봤을 때,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질문 받을 때 보여준 특징적인 모습은, 계속 이렇게 목을 이렇게 다지면서 침을 삼키는 장면이 반복되고. 예. 눈 깜빡거림이 심해지고. 윤석열은 저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은 눈꺼풀이 왔다 갔다. 아, 다 특징이 있구나. 그게. 눈을 그게 이제 일종의 불안의 표현인데. 윤석열은 도리도리, 한동훈은 왔다 갔다. 네네네. 어? 그게 어릴 때부터 이제 습관이 어떤 쪽으로 만들어졌느냐. 불안했을 때. 네. 예를 들면 다리를 떠느냐. 머리를 돌리느냐. 아니면 한동훈처럼 막 손을 흔드느냐. 뭐 아니면 눈 깜빡깜빡하느냐 이런 게 있는데 임성근은 눈 깜빡. 눈 깜빡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시선이 아래쪽을 향하기 시작하죠. 네. 사람들을 못 보고. 예.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걸 봤을 때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왜 이 사건이 연루돼 버린 거야? 출세하고 싶었으니까. 출세주의자. 이건 또 분명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그 사진 찍어라. 네, 네. 들어가라. 네. 그 전에가 수해가 났을 때. 예, 포항에서. 해병대를 투입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눈에 들었을 수 있거든요. 마침 후에 대처나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데 잘 왔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정치쇼를 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니까 윤 정권에서 어유 귀여운 놈 저렇게 잘하는 애가 있었어. 쟤 좀 키워줘야 되겠어. 해서 이렇게 커넥션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충성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에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보여주면 나도 이제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해병대 사령관 될 수 있어. 뭐,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아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겁은 많은 그런 사람이고 이 제가 개인적 입장이긴 한데 그 임성근 사단장 전 사단장의 그 청문회에서의 표정이라든가 행동을 봤을 때. 네. 판이 너무 커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임성근이가? 네. 지가 생각한가 보다? 네, 생각하기에. 판이 너무 커지고 있다.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지 않냐. 지금 현재. 좀 신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지금 굉장히 이제 지금 걱정이 많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잡아떼고 있으면 대충 넘어가겠지 생각했는데. 그렇지. 뭐 검찰에 불려가봤자 검찰에 가면 검사들이 회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요즘에.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게 없는데 다르거든요. 청문회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매우 매우 지금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특검이 되거나 아니면 조건이 바뀌면 난 끝이다 이런 생각 하겠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있었던 사람 중에서 제일 표정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네. 한마디 이제 흥미로운 장면은 이겁니다. 네. 이 사람이
진실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자기가. 뭐, 법적,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단 말을 했단 말이에요. 김성근이가요? 예. 네. 또라이 또라이씨가. 아, 나름대로 얘기했어요. 아, 이제 자기들... 사람들한테 사과하라니까, 사과하면서. 사과했죠, 지금.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럴 거면 선서를 거부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말이에요. 이게 바보의 바보라니까. 안 믿는 거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이 얘기를 할 거면 선서를 거부하지 말고 했어야죠. 그렇지. 아. 근데 선서를 거부해놓고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그러자, 뭐, 예. 그 정청래 위원장이 좀 괴롭혔죠. 사임을 할 의향이 있다. 사표도 낼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오늘 낼 의향이 있냐? 그러니까 또 뭐 코트를 달더라고, 또. 그러자 계속 오는 거예요. 진실이 규명되고, 뭐. 이게 아까 박정훈 대령하고 다른 점이에요. 쪽팔린다, 쪽팔려. 진짜. 박정훈 대령은 이런 상황에서 있냐, 없냐 하면 없습니다, 딱 하거든요. 그 임성근의 가족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창피하죠. 진짜 창피하죠. 어디 가서 우리 아빠가 네. 임성근이야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자식들한테 얼마나 창피해. 네. 나이도 좀 처먹은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가족들이 정상이라면 그럴 거고요. 예. 같이 맛이 갔다면. 안 돼. 우리 아빠 저 위태로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모르겠죠. 예. 자,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결국에는. 네. 내지 않겠다 하면 되는데, 오늘은 안 내겠다. 오늘은 없습니다. 근데 일 낼 거야? 그럴까요? 여기 말하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예. 상당히 이 사람이 겁이 많고, 변명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소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이 싸움이 어떻게, 박정훈이 이깁니까? 윤석열이 이깁니까? 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점이 문제죠. 좀 빨리 진실이 드러나서 진실 쪽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간이 좀 걸려서 네. 한참 뒤에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역사의 심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네. 진실을 그렇지만 이길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박 대령이 이긴다고 보는데요. 네. 총선에서의 대승, 압승, 청문회 시작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박 대령이 이기는 시간은 뭐 역사의 심판 이런 게 아니라 뭐 올해 내년에 거의 이제 드러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윤석열 정권이 왜 이것을 이렇게 기를 쓰고 막으려고 했는지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상당 정도 드러났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게 제대로 밝혀지면 대통령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싶어요. 알겠습니다. 장님 주말에 이거 분석하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긴 거 보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박정훈이니까. 우리 네. 박정훈이니까. 네, 네. 박정훈이니까. 제가 네.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네.